여러분은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간밤일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이런 상황 말이죠. 됐어요. 그녀의 옆에 누워있는 사람은 바로 말 지지리도 안 듣던 신입 이시우란 연하남이었죠. 됐어요. 아, 멋진 기획. 키스 좀 해도 돼요? 36년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미친 짓을 벌였던 하경. 일단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한다. 뭐 사실 손해볼 것 없는 장사긴 했지만. 그래, 우린 성인이야, 그치? 그래서요? 그냥 우리 쿨하게 있자. 어른답게, 나이스하게. 신은 저 다음 주부터 본청 총괄 예보 2팀으로 정식 발령받았거든요. 무슨 말이야? 앞으로 우리 같은 팀이라고요. 사내연애는 죽어도 안 하기로 다짐했던 하경이었습니다. 미치겠다 진짜. 두 달 전. 차 마시러 오자며? 차 마시러 왔잖아. 여기가 찻집이야? 찻집이 별거야. 차 마시면서 얘기하면 찻집 되는 거지. 10년간 연애한 남친과 결혼을 코앞에 둔 하경. 결혼하기 전에 궁합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언니는 뭐 궁합이 안 좋아서 연했냐? 가녀지동이라 배우자랑 연이 박해. 극차할 수도 있겠어. 거 오빠, 넌 내가 처음부터 그 녀석 찜찜하다고 했지. 나 갈 거야. 어? 야, 하경아. 거기 꽂혀있는 우산 들고 가. 비가 오겠어? 비는 무슨. 이렇게 사주가 박한 하경의 약혼자는 바로.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컨디션 안 좋다며. 자, 근데 비밀번호 왜 바꿨어? 엄마가 또 몰래 왔었구나. 같은 기상청에서 일하는 사내 커플 한기준이란 남자였죠. 가봐야겠다. 죽국 먹어? 과장님한테 보고하시죠. 그 얘기는 끝난 걸로 아는데요. 기상청 총괄 예보관이었던 하경. 그래서 신주인님이 분석한 현재 확률이 어떻게 되는데요? 거의 5% 가까이 됩니다. 거의 가까이 빼고 말씀해 주실래요? 너무나도 미비한 우박 시그널. 아직 5%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일단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끊습니다. 그냥 무시하게 되지만 갑자기 맑은 하늘에 우박이 쏟아지고. 예보 없었지? 무시당했지. 상황실, 상황실. 우박으로 인해 기체 손상. 우박으로 인해 기체 손상. 막대한 피해를 입힌 우박을 예보하지 못한 기상청엔 비상이 걸리게 됩니다. 아침까지는 대기가 안정적이고 현재 기온 변화도 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찔리지 않으십니까? 저거 아니야? 맞네. 시그널이 보이네. 최 과장 이거 봤어 안 봤어? 하경이 보고하지 않은 탓에 결국 모든 책임은 총괄 과장에게로 돌아가게 되죠. 봤습니다. 저 그게 수치가 워낙. 죄송합니다. 제 실수입니다. 경위서 쓰겠습니다. 사실 우박이 온다고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사람은 수도권청 특보 담당 이시우 뿐이었는데요. 아니 그니까요. 제가 우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와, 아니 제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씨나라 까먹는 소리 말라고 하시더니 지금은 보이십니까? 오늘 브리핑은 진선님이 좀 하시죠. 예? 양심 있으면. 매일 계속되는 스트레스와 과로로 최 과장이 쓰러지고. 과장님! 누가 신고 좀 해주세요! 그럼 그동안에 총괄이 이 팀은 진서님이 좀 맡아줘. 저 다음 달에 결혼합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최 과장 돌아올 때까지만 맡아달라고. 하경은 엉겹결에 팀을 책임져야만 하는 상황이 되고 말죠. 자,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한편 신문기자였던 유진은 멋있지? 대박! 선녀구름 발견! 매일같이 구름 얘기만 해대는 남친 시우에게 바쁜가? 질릴 대로 질린 상태였는데요. 소장님! 저 친구 또 왔네. 시우는 날씨에만 꽂히면 며칠이고 밤새며 파내야만 직성이 불리는 성격의 소유자였죠. 레이더 안테나는 전혀 이상이 없다니까. 아, 기계라는 게 믿을 수가 있어야죠. 그런데 또다시 기상지도에 이상기후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고. 뭐야 또? 불안정이 강해지면서 만들어진 대류운입니다. 증발할 확률이 70% 이상이고요.
특보까지 가긴 좀 애매하다 수치가. 비 옵니다. 틀림없이 온다니까요. 야, 너 하늘 맑은 거 안 보여? 이번에도 혼자서 호우를 예상하는 시우. 불안정이 강해서 비구름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니까요. 수도권 저만 뭐 할 말 있어요? 현재 강원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구름 말입니다. 이게 심상치가 않아서 말입니다. 그 한 시간 전만 해도 하층 상태였던 구름이 현재 춘천 지역을 통과하면서 빠르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저층입니다. 그날 우박 예측했던. 그래서요? 참고하시라고. 불안정해진 대기로 인해서 구름이 증발한다기보다는 발달해서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늦어도 두세 시간 후에는 수도권에 엄청난 비가 쏟아질 겁니다. 어이, 총괄 직무대리. 어떻게 할 거야? 이제 기상청 총괄 책임자로서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하경. 그런데 식장 계약금 입금 안 된 거 맞대. 오늘 안으로 입금 안 해주면 예약 취소된다고 신랑 쪽에 전달했다는데? 동시에 하경의 인생에도 이상 시그널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지금이 한여름도 아니고 3월 중순에 20%도 안 되는 확률로 호우특보라뇨. 이게 예보는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틀리죠. 작년 17호 여름 태풍 때도 그랬고 올 초 겨울 한개 때도, 그리고 이번 우박도 확률 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자, 총괄 직무대리, 이쯤에서 결정해야지. 이렇게 하시죠. 수도권청에서 제시한 가설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선 확률이 너무 낮습니다. 수도권의 호우주의보 발령은 한 타임 더 지켜본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쉽사리 넘어갈 시우가 아니었습니다. 야! 형, 난데요. 아, 난데 뭐? 지금 형 자리에서 특보 발령 가능하죠? 촉이 딱 온다니까요? 안 해. 아, 못해. 아, 우박도 놓쳐놓고 연타로 호우까지 놓치실 거예요? 하나의 미친놈이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미쳤어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결국 독단적으로 결정해 하극상을 벌이게 되는데. 아무리 보고를 해도 받아주질 않지 않습니까? 지난번 우박 시그널도 그렇고 계속 확률이 낮다면서 무시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야? 5%도 안 되는 확률이었습니다. 5%에 가까운 확률이었죠. 그렇다고 상관한테 허락도 안 받고 당신 마음대로 이렇게 특보 때린 거야? 죄송합니다. 에휴, 닥치고 한 시간 내로 비 안 오면 우리는 바로 죽은 목숨이야. 걱정 마요. 진짜 와요, 와. 본청 허락도 없이 특보 발령 내린 게 그쪽입니까? 네, 그런데요? 너 거기 딱 기다려. 가뜩이나 신기불편했던 하경. 아, 아까 그 본청에 계신 분이요. 진짜 오진 않겠죠? 아, 오셨네. 정신교육시키러 시우가 있는 곳으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거는 제 예보를 자꾸 무시하시니까. 신중했던 거라고는 생각 안 해봤어요? 비가 오는 시간이 오전에서 오후로 한 타임만 밀려도 오보청이라고 다들 난리들인데 호우특보 내렸다가 틀리면? 그렇다면 걱정 마세요. 반드시 옵니다. 비. 그런데 시우의 예상대로 진짜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죠. 그렇게 오게 됐던 엄동환 역시 어이상실한 상황. 나도 눈깔 있다. 그리고 하경에게도 예상치 못한 폭풍우가 쏟아져 내리고. 너 제부한테 확인해봤어? 청첩장 인쇄 들어가기 전에 최종 시한 확인 메일 드렸는데 신랑분께서 답이 없어서 주문하신 분들은 취소되었습니다. 예약 취소 완료됐습니다. 취소 문자 받았는데 연락 부탁드려요. 입금 지연으로 취소됐는데 확인 부탁드려요. 전원이 꺼져 있어 음성사 사업으로 연결되며 B 소리 후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신호는 단순했다. 때로는 소리로, 때로는 색깔과. 진동으로. 이 세상에 안전한 것은 없다고 내게 신호를 보내오고 있었다. 인생의 악천후 시그널을 파악하지 못했던 건 시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왔어? 이게 다 뭐야? 여행 가서 해먹을 거. 우리 헤어지자. 오래전부터 오빠랑 헤어지고 싶었어. 두 달 후. 나 총괄이 팀 자네가 그건 맡아주면 뭐 고맙지. 근데
계속 그 친구 봐야 되잖아. 이번에 5급 인간자료 대상으로 해서 WM으로 그 파견 교육 기회가 있어서. 스위스 제네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제네바. 사내 연애의 끝은 이별만 있는 게 아니었다. 이렇게 사내 연애는 끝이 났지만 하경에겐 또 다른 엄청난 후폭풍이 기다리고 있었죠. 배신 때린 것도 분통 터지는데 신혼집 물건까지 싹쓸이해간 한기준. 응. 내가 가져왔는데? 솔직히 거기서 네 집 내 집이 어딨어. 다 반반으로 산 건데. 아니 어차피 너랑 나 공동명의로 돼 있으니까. 위자료라며. 우리 정리할 때 그렇게 얘기 끝냈잖아. 나누자. 반반. 위자료라고 줬던 아파트까지 반띵하자며 말을 홀딱 뒤집고 있었죠. 미안하다 경아. 내가 진짜 개자식이다. 이럴 때는 언제고. 너도 알다시피 나 돈 없는 것도 알잖아. 쪼잔한 남자가 되기로 결심하기라도 한 듯한 한기준. 반반 좋아하네. 너 진짜 웃겨. 이런 일로 나 진짜 너랑 얼굴 붉히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 그건 너도 싫잖아. 같은 직장에서. 어 자기야. 아니 이거 다이 좋아하는 마카롱 사러 나왔지. 얼마 후 파견 나왔거든요. 총괄이 팀 특보 예보관으로요. 시우는 어찌 보면 실력을 인정받아 본청으로 파견을 나오게 되는데요. 짱님. 같은 날 비어있는 예보관 자리를 채우러 하경의 선임이었던 엄동환 역시 본청으로 복귀하게 되죠. 잘 좀 봐주십시오. 총괄 팀장님. 엄선임님. 어머 드디어 총괄 다신 거예요? 아니. 어 여긴가? 선임 예보관 자리가? 아 진하경 과장 밑으로요. 그렇지. 밑으로. 이렇게 서열 정리가 꽤나 불편하게 돼버린 상황. 우리 반쪽이 됐어. 게다가 여러분 결혼할 거 어때? 한기진 사부가 이제 잘이죠? 집에서도 청소며 뭐며 다 해줘. 오. 여기 계속 있단 복장 터져 인생 하직하게 생긴 하경. 그래. 내가 왜? 왜? 내가 왜? 오측의 기단이 맞대도요. 바람이 그쪽에서 불어오잖아요. 날씨 얘기만 나오면 꽂히는 시우는 오자마자 싸움질 중이셨는데요. 뭡니까? 기온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요. 지금 기상청의 가장 큰 숙제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이유를 분석해야 하는 것이었죠. 언론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발표하고 그 내용만 전달하지 말고 직접 내려가서 상황 설명을 좀 해줘. 그럼 가서 전달하고 오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이상 저온 현상을 단순히 계절적 변덕이 아니라 전 지구적 기후 변화에 따른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추위는 하루나 이틀 정도 더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더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아, 유진아. 나가서 조금만 기다려. 생각해봤어? 어떻게 할지? 반반이면은 너도 절대 손해보는 거 아니야. 계산이 그렇게 정확한 애가 TV는 왜 가져갔니? 그 TV 내 돈 주고 산 거 아니었냐? 기억 안 나? 나한테 절반 가져간 거? 내가? 그래, 내가 계좌이체 했잖아. 124만 원. TV, 인덕션, 홈트레이닝 기구 전부 다 원상복귀 시켜놔. 그 전까지 반반? 어림도 없을 줄 알아. 그러고 싶니? 넌 그러고 싶니? 아, 나는 싸움 싫어하는데? 나도 싫어하고. 과장님, 국장님이 찾으시는데요? 얼마 후, 이 문제의 네 사람은 한자리에서 마주치게 됩니다.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죠?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아니, 저 사람 그날 그 미친놈 맞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활짝 웃으시고 네! 사실 유진의 결혼식장에서 미친 짓을 했었던 시우. 자기가 잘못 본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 받았지? 간신히 기준에게 물건들을 돌려받긴 했지만 완전 신형 TV파입니다. 하경을 더 삥돌게 만든 것은 어디서 샀는데요? 용산 전자상가. 에이 사기네. 시리얼 넘어보니까 직구구먼. 그 TV 내 돈 주고 산 거 아니었냐? 기억 안 나? 나한테 절반 가져간 거? 그래 내가 계좌이체 했잖아. 124만 원. 사기를 칠 거면 뭘 좀 제대로 알고 치시죠. 헤어진 후 쪼잔해진 게 아니라 기준이 개색. 기준은 원래 요딴 인간이었던 것이죠. 너무 열받아 이불 걷어차고 일찍 출근한 하경. 일찍 나오셨네요. 사실 시우 역시
급격한 기온 하강에 꽂혀 날밤새며 조사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오전 회의 전까지 혼자 다 이거 못 봐요. 저는 여기서부터 회투면 되는 거죠? 이거 분명히 얼음 냄새인데. 얼음 냄새요? 우리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은 게 시베리아였잖아요. 그렇죠. 바다가 꽝꽝 얼었을 정도니? 그 얼음이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시우는 이미 답을 찾은 상태. 한번 확인해보자. 오늘 새벽 관측 결과 지난 겨울 시베리아를 덮친 한파로 인해서 얼어있던 오호츠크 해상이 녹지 않으면서 북쪽의 냉기를 강화시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게 저게 다 얼음 덩어리였단 말이야?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온현상의 원인을 밝혀낸 하경은 총괄과장으로서 모두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최고군. 한편 기준은, 야 진학영, 너 그 아파트 정리된 거 아니었어? 아 지금 네 앞으로 내 오줌마서 날랐어. 아니 한기 좀 그 새끼는 양심이 없냐? 어떻게 반을 날래 반을. 하경에게 주기로 했던 집을 절대 포기할 생각이 없었는데요. 한기준! 너 나와. 너 여기 회사야? 네가 나한테 무슨 짓 했는지 잊었어? 야 그건 그거고 아파트는 아파트고. 사실 하경도 이 부분에 대해선 할 말이 아주 많았었죠. 2천만 원 청약통장에 네가 딱 500 넣었더라. 나머지는 다 내가 냈고 거기에 계약금, 중도금, 대출금까지 다 내 통장에서 나간 거 알고 있지. 그 집에서 너의 지분은 딱 7%란 얘기야. 거기에 직구로 사놓고 국내에서 샀다고 사기치고 뜯어간 내 돈까지 다 제하고 남는 금액 입금해줄게. 반반? 좋아하고 있네. 근데 너 어차피 스위스 간다면? 누가 그래? 내가 스위스 간다고. 등 떠밀려 쫓겨나듯 가려했던 스위스 파견 교육. 너는 나 불편하니? 그런 불편한 사람이 떠나. 네가 가라고 스위스 제네바로 이 개새끼야. 누구 좋으라고 안 가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저 스위스 안 갑니다. 총괄 이 팀 제가 한번 잘 이끌어 볼게요. 오케이. 이럴 때 가면 딱 좋은 데를 하나 아는데. 이렇게 지긋지긋했던 사내 연애를 간신히 마무리했건만. 아 이제 다시는 사내 연애 같은 거 안 해요. 에이 사람 일 모르는 겁니다. 또다시 시우와 좋은 기류가 형성되고. 키스 좀 해도 돼요? 시우와 엮일 수밖에 없게 된 하경. 그냥 우리 쿨하게 있자. 쿨하게 지내자고 말을 던져놓은 하경이었지만 정작 쿨하지 못한 건 자기 자신이었죠. 근처에서 뭐라도 먹고. 오늘 한낮에는 봄보다 초여름에 가까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환절기는 애매하다. 보내는 계절에 대한 아쉬움인지 새로운 계절에 대한 설렘인지 헷갈릴 때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떠나보낸 계절 사이에 찾아오는 환절기에 접어들게 된 두 사람. 너 죽게 잤냐? 아니요. 더웠는데. 그런데 호텔에 차키까지 놓고 온 하경. 미치겠다 진짜. 너 이상하네? 한 번도 이런 적 없었는데. 과장님 지금 어디세요? 회의 시작해요. 기상청에선 모든 직원들이 하경만을 눈빠지게 기다리며 대기 타고 있는 중이었죠. 엄선생님이 먼저 회의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 과장님이 좀 늦으시네요. 통보관을 통해 말을 전달했음에도 들은 척도 하지 않는 엄동환.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목에 잘 알았고. 알았으니까 빨리 시작합시다. 간신히 기상청에 도착하긴 했지만 시작 안 할 거야? 5월 10일 아침에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성센터. 죄송합니다. 현재 실황 말씀해 주시죠. 남쪽 공기압 가장 자리로 아침 바람이 강해서 서해상은 풍랑특보가 발효됩니다. 하지만 뭐가 뭔지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하경. 죄송합니다. 엄서님께서 저 대신 좀 맡아주시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엄서님에게 회의 진행을 부탁하게 됩니다. 아직 파고가 불안정합니다. 아
아, 여기 지금 풍랑경보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 조금씩 좀 빨리 해제해달래. 이게 뭐더는겨. 맑은 하늘에 내려진 풍랑경보로 꽃게잡이 여민들의 발목이 묶여 난리가 난 상황이었는데요. 아,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건 뭐 어린이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취주거리가 길게 형성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당장 파고가 가라앉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파고는 여전하지만 파주기가 14.5색에서 11.4색으로 떨어진 걸 보면 풍속도 약해지고 너울성 파도도 점차 잦아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 거야? 아니, 엄사님하고 특보 생각이 다른데 이럴 때 총괄 과장이 결정해줘야지. 파고값 편차를 고려해서 한 타임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기상청에서 예, 예. 예, 그럼요, 예. 감당할 수준을 넘어선 어민들의 아우성으로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총괄팀 가서 예비특보라도 받아야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결국 한기준은 울며 겨자 먹기로 총괄 이 팀을 찾게 됩니다. 서울 중부해상에 발효한 풍랑경보요. 언제쯤 경보가 해제될 건지 예비특보로라도 좀 내보낼 수 있으면. 아, 풍랑경보 해제는 괜히 조급한 마음으로 불확실한 정보 내보낼 수 없습니다. 가서 기다리세요. 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는데 일부러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닙니까? 괜한 사적 감정으로 지금. 한기준 사무관 엿먹이겠다고 꽃게잡이 어민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이봐요, 한기준 씨. 풍랑특보는 사고로 이어지는 즉시 인사사고입니다. 몰라요? 누구 하나 엿먹이겠다고 판단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뭐, 본전도 못 찾은 제 기준은 욕만 돼지게 먹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아휴, 아이 시방 바다는 잔잔이요. 배가 아니라 사람이 들어가셔도 된다니게. 현장 상황 체크해봤는데요. 경보를 주의보 수준으로만 낮춰도 큰 선박은 출항할 수 있잖아요. 그럼 위에서 푸시도 덜할 거고 어민들 상황도 조금은 풀릴 거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정하기 어려우면 그냥 수치대로 가든가 아니면 이슈 특보 감을 믿고 한 단계 주입으로 낮추시든가. 되게 남의 일처럼 얘기하시네요. 결정은 과장 몫이지 내 몫은 아니니까. 본청으로 돌아오고 나서부터 쭉 하경을 비꼬는 듯한 엄동안. 엄선희님. 어. 회의 늦은 건 제 잘못이지만 그 정도 회의는 커버해 주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그럼 지시부터 제대로 내렸어야지. 오랜 세월 기상청 짬밥에서 묻어나오는 동안의 따끔한 일침. 자기보다 한참 선배인 사람을 부하직원으로 턱 받치고 앉아있는 게 불편할 수 있죠. 근데 일할 때는 눈치 보지 말고 제대로 지시를 내려야지. 그 자리가 뭐 그런 자리입니다. 결정이 늦어지면 아까처럼 불만의 소리가 늘어날 거고. 앞으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같은 일이 또 발생한다면 그땐 엄선임님이 제 자리 대신해주세요. 한편 이제 꽁냥꽁냥하던 좋은 시절은 다가고 슬슬 콩깍지가 벗겨지고 있는 기준. 한기준 사무관이랑 결혼하려고 했던 그 여자 있잖아. 사람들 다 보는 데서 한기준 사무관 뺨까지 때렸대. 요즘 역시 하경이 귀싸대기까지 날린 사건을 듣고 들어와 기분이 영 좋지 않은 상황이었죠. 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네가 먹은 그릇은 좀 치우라고 했잖아. 알았어. 청소 오빠가 있으니까 이거 내가 갖다 버리면 되는 거지? 아니, 넌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냐? 그런 오빠는? 제대로 하는 게 뭔데? 그 여자랑 살려둔 그 아파트 해결했어? 절반은 오빠 거라며. 근데 왜 오빠 짓소리도 못 하는데?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나 빼고 기상청 사람들 다 알더라. 뭐 회사에서 더 이상 큰소리 나봐야 너도 나도 좋을 거 없고 그냥 그렇게 정리하기로 했으니까 너 그런 줄 알아. 같은 시각 하경은 공기청정기 제가 직접 가지러 갈 테니까 2만 원만 빼주시면 안 돼요? 신혼집 물건들을 처리하느라 애를 먹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간신히 매입자를 찾긴 했지만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이시우. 여기 맞는데? 그냥 가. 너한테 안 팔래. 왜인진 알지? 계속해서 성급기 하려 노력하고 있었지만 온라인으로 중고집 거래 처음 해보죠. 어. 네, 여기 찍어둔 사진 올리고 닉네임. 네. 눈치 없는 심장은 하경의 말을 들어줄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한 번 잤다고 사귀자고 안 합니다. 왜? 에? 어? 왜? 지금 저한테 왜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아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아니?
왔다! 바로 산대요! 어쨌든 오늘 고맙다. 고마우면 밥이라도 사든가요? 무슨 뜻이야? 그냥 배고파서요. 별 뜻이 있어야 돼요? 뭐 사실 혼자 계속 오버하는 중이었죠. 약은 먹었어요? 닭이나 먹어. 열은 내렸네요. 그런데 왜 그래요? 총괄 이 팀이 이곳에 들어오고. 근데 왜 숨어요? 너랑 나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 야, 너 어디가? 어? 아는 분이 이 집 치킨 맛있대서 같이 한잔하러 왔다가요? 갈게요. 가세요. 우리요, 들킬까봐 숨어야 되는 사이였어요? 끝까지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 생쇼하고 있는 하경이었지만 이 정도로 강한 시그널을 눈치 못 챈다면 그게 더 이상할 지경이었죠. 과장님, 나 좋아해요? 그렇게 보였니? 근데요, 나는 썸은 안 탑니다. 누가 너한테 썸 타지? 그럼 사귈래요? 뭐야, 한번 잤다고 사귀자고 안 한다며. 나만 좋아한다고 사귀자고 할 순 없으니까. 어느 쪽이에요, 우리? 다음날 잘 들어갔어요? 아침부터 시야가 좋지 않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내륙 곳곳으로 안개가 짙은데요.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잘 잤어요? 밤새 내려진 짙은 안개로 도로엔 14중 연쇄 추돌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 쪽 예보는 어떻게 나왔어? 적절했다고 판단됩니다. 기상청에서 이미 적절한 안개주의보를 내린 상태였지만,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신문사들은 이 사고를 이용해 기상청을 까대는 특보를 내려 하고 있었죠. 어째서 우리나라만 안개특보가 없을까? 뭔가 요거더 먹을 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방어적으로 예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억지 같지 않을까요? 너 남편이 기상청에 있어서 쓰기 껄끄럽냐? 너 공과사 구분할 줄 모르면 기자 아니다. 한편, 어제 잘 들어갔어요? 네. 어제 먼저 나간 여자분은 누구예요? 하경이 몰래 도망치던 장면을 포착했었던 수진. 내가 다 봤거든요. 슈트포랑 같은 테이블에 있던 여자분, 우리 들어올 때 살짝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거. 맞네, 생겼네. 너 포커페이스 안 되잖아.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얼굴에 표 딱 나, 그렇게. 소개팅? 아니 클럽 같은 데서? 아니요, 그냥 일로 만났다. 아니, 기상청 사람이 혹시? 시우의 비밀의 여인이 기상청 사람이라는 것까지 밝혀지고. 디지털포! 오늘 사고 난 횡성 쪽 안개 분포도 10분씩 간격 끊어서 나한테 제출해요. 뭐야 지금? 시우도 갈구는 분위기예요? 한편, 너 요즘 글빨로 왜 이래?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란 말 누가 못하냐? 지나가는 초딩 애들도 하는 얘기 굳이 우리가 거기다 보태야겠냐? 계속 이러시면 곤란해.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목을... 제목 올봄 일기예보 활용 백서? 괜찮은데? 괜찮아? 사실 기준은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하경의 빈자리를 처절히 느끼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대변의 집에 한기준 사무관 알지? 결혼 한 달 남겨놓고 파혼했다잖아. 오히려 잘 된 거 아니야? 진 과장이 아깝지. 여자가 똑똑할수록 능력 있는 남자 만나는 게 좋긴 하지. 그 횡성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14중 추돌 사고 말이야. 그거 관련해서 인터뷰 좀 쓸까 하는데 자기가 총괄팀 예보관 좀 섭외해주면 안 될까? 지금 바쁘다. 나중에. 내가 지금 좀 급하게 필요해서 그래. 이제 모든 것을 자기한테만 의지하는 유진이 짜증나기만 했죠. 너 필요하다고 당장 섭외되고 그런 데가 아니잖아. 내가 급한 일 좀 끝내놓고. 됐어. 하지만 유진 역시 자기라면 껌뻑 죽었던 시우 생각이 자꾸 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 너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 너한테 더러운 거 되게 하기 싫어서 그래. 하여튼. 뭐 좀 도와줄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수고해 그럼. 네. 얼마 후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유진과 하경. 저기요,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기사 때문에 그러는데 총각과장의 의견이 좀 필요해서요. 유진은 내친김에 하경과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왜 안개특보를 안 하는 거죠? 특보 수준의 예보를 하려면 지역의 수분 입자를 관측할 만한 장비가 필요한데 현재 우리 기상청에서 확보한 예산으로는 조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부족, 장비 부족으로 못하는 거다. 무슨 대답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쏙쏙 골라 어떻게든 허점을 찾아내려는 유진. 최근 발생한 횡성고속도로의 추돌사고는 안개로 인해 운전자의 가시거리가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에서 발표한 안개 정보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거야 수요자 입장에서 판단할 문제겠죠? 같은 시각 기준은 유진의 전 남친 시우의 사진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저 사람 그날 그 미친놈 맞지? 아닌데? 아닌 거 확실해? 전혀 아니야. 이시우 특보, 오늘 고생이 많았지. 아직 기상청 아니다. 한편 하경은 시우와의 일로 혼자 쿨하지 못하게 궁상을 떨고 있었는데요. 무슨 미친놈이구만. 그런데 실수로 전화가 걸리고. 어, 이거 어떻게 가? 과장님? 어, 이시우 특보, 일은 잘 돼가고 있나? 예, 뭐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근데 무슨 일이십니까? 내일 오전까지 우리나라처럼 안개가 빈번한 모든 사례들 뽑아서 내 책상에 올려놔. 에? 안개 특보를 내리는 모든 나라들 다 추려서 요약해놓고. 실수를 만회하려 시우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삽질을 시키고 말죠. 그래, 그럼 내일 출근 전까지다. 이상. 예, 예. 오케이, 자연스럽다. 그래서 안 들어가고 밤샌 거야? 뭐 연수원에서 전화, 여기서 전화 똑같습니다, 저한텐. 이거 아무래도 그건 것 같죠? 뭐? 어. 있어, 그 상급자가 가끔 기어오르는 하급자 기합 줄 때 하는 거. 전문 용어로 삽질. 좋은 아침이에요. 좋았어요. 근데요, 진짜 필요한 거 맞죠? 아, 삽질 아니죠. 그런데 진과장님, 이거 좀 보셔야겠는데요. 유진의 기사로 기상청엔 핵폭탄이 떨어지고. 이거 뭐야, 한기준 씨? 당신 이거 정말 몰랐어?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모든 원망은 남편인 기준에게로 돌아가게 되죠. 냅다 유진에게로 달려간 하경. 뭡니까 이거? 기사네요? 기자가 이렇게 사실을 왜곡해서 써도 되는 겁니까? 어떤 지점이 왜곡됐다는 거죠? 내 말을 이해를 잘못했나 본데, 세계 기상학자들이 기상을 관측하기 가장 어려운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나라가 바로 여기 대한민국이라고요. 그걸 어떻게 기상청의 무능함으로 싸잡아 매도할 수가 있는 겁니까? 기상청 한해 예산이 4천억이 넘던데 장비가 없어서 안개특보를 못한다고 해봐요? 우리 국민들 중에 누가 납득할 수 있겠어요? 영국 기상청의 한해 예산이 얼마인 줄 알아요? 자그마치 1조 6천억 원, 우리나라의 4배가 넘어요. 됐고요. 적어도 이런 기사를 쓰려면 논문 정도는 읽어보고 쓰든가, 그게 아니면 가까운 사람에게 팩트체크라도 받든가. 팩트체크도 하지 않은 채 무슨 가식거리 쓰듯 기사를 쓴 유진. 제 불찰입니다. 여긴 제가 정리할 테니까 과장님 가서 읽어보세요. 언론 대응 똑바로 하세요. 하지만 결국 떠맡아야 할 짐은 기상청 총괄과장 하경의 몫이었죠. 그래서 한바탕 질러주고 온 거야? 네. 잘했어. 그 잘한 기회 말이야. 그 진과장 보고서 하나 만들어라. 그 우리나라에서는 왜 안개특보를 내지 않는가에 대해서 근거 제시하고 정리해봐. 이로 인해 기상청은 이에 반박하는 특집 기사를 내보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예, 과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 영국 자료 분석한 거 있잖아. 어디요? 12페이지에 그 두 번째 챕터 있잖아. 어제 시우에게 시켰던 일이 결국 삽질은 아니었던 것이죠. 27페이지에 테이블 3-1. 그거 혹시 그래프는 없니? 시우와 함께 고밀도 분석에 들어간 하경. 여긴 웬일이야?
아예 그럼 5분 간격으로 전화하지 말던가요. 트럼? 제가 중요한 부신들과 이제 시우와 하경은 헷갈리는 환절기를 넘어 이미 새로운 계절로 접어든 상태였죠. 아니 너 왜 이렇게 핵심을 못 짚어? 내가 지금 네가 전에 사귀던 남자 때문에 이런다고 생각해? 아니면? 이와는 반대로 유진과 기준은 처음 보는 얼굴이라며? 아니 그런 거짓말을 왜 하는 거야? 계속되는 마찰로 대기 불안정 상태를 경험하고 있었죠. 얘기 끝내고 가라니까? 늦었다. 어쩔 수 없이 시와 하경은 같이 출근하게 되는데 나 저 앞에 횡단보도에서 세워줘. 중간에 내려 완전 범죄를 하려던 순간 바로 옆에선 신석호 예비관. 이미 선택한 시작. 그래서 겪게 될 예상치 못할 이상기후들을 우리는 얼마나 피해갈 수 있을까? 한편 기상청에선 어젯밤 갑자기 내린 국지성 호우로 또 한바탕 뒤집어진 상태였었죠. 어제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면서 지표면이 가열된 게 가장 큰 원인 같습니다. 밤사이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의정부 부근으로 불안정이 강해진 게 가장 큰 이유 같은데요. 언제 어디서 쏟아져 내릴지 모르는 이 국지성 호우 때문에 모두 눈을 부릅뜨고 실황감시를 하는 것이 급선무인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국지성 호우 관련 이슈를 분석하려고 하는데요. 지역별 강수량 지속시간 분포도 포함해서요. 10년치 전부합니까? 네. 일단 하경은 국지성 호우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10년간 사례를 조사하기로 하는데요. 장기적인 측면보다는 초단기적으로 파악하는 게 예보 적중 확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실황감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우. 지난 10년간 전부 부탁드려요. 하경은 모든 직원들 앞에서 이제 갓 들어온 신입한테 발린 듯한 느낌을 저버릴 수 없었죠. 오늘도 졸면 각이다 진짜. 이슈 특보 너 뭐 하는 거야? 걱정 마요. 안 될게요. 너 이러려고 나 도발했지. 사내에서는 1m 이내 접근 금지야. 지켜. 1m. 이렇게 시우와 꽁냥꽁냥 사랑 싸움을 하던 중. 이따 저녁에 집에 가도 되죠? 피노누아 한 병 사오던가 그럼. 네. 또다시 신예보관에게 걸리고만 하경. 똑바로 좀 하자 이슈 특보. 어? 네 알겠습니다. 기준 오빠가 알았다고. 내가 전에 오빠랑 만났던 거. 아니 그러게 왜 남의 결혼식장까지 와서 그 난리를 쳐? 기준은 시우와 유진이 대화하는 모습을 포착하게 되는데. 오빠. 총괄팀에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언론을 상대하고 하면 안 되죠. 엄연히 소통 루트인 대변인실이 있는데. 왜 이래 진짜. 대변인실은 기상청의 입입니다. 아무리 예보를 잘해도 대변인과 협업이 없으면 오늘 오전에 나간 호우기사처럼 다 정보가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고요. 시우에게 멋지게 한 방 먹이려 했지만 허락도 없이 자꾸 경계선 넘고 그러면 안 되지. 어? 온청이 오래 근무하셔서 잘하실 텐데요. 상황실은 기상청의 심장이라는 거. 심장이 누구 허락받고 뛰는 거 보셨습니까? 그의 말발에 한수 밀리고 말죠. 그렇게 듣고 상황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싶으면 상황실 와서 직접 모니터링 하든가. 네, 총괄이팀 김수진입니다. 수도권청으로부터 긴급 연락을 받게 된 수진. 잠시만요. 저 수도권청인데 방금 전에 서울에 강수했고 뜬 게 좀 이상하다는데 봐주시겠어요? 어? 실황감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탓에 또다시 기상청은 예보가 아닌 중계를 하게 생긴 상황이었죠. 야! 기상청! 니는 뭐 하는 거야? 어? 이렇게 큰 비가 내리는데 예보도 안 하고 자꾸! 역시나 기상청엔 빗발치는 항의 전화가 끊이질 않았고 아 이런 것도 못 맞출 거면 기상청 때려쳐! 세금 축내지 말고! 아 여기 상가 피해본 거 지금 당신이 다 책임질 거야? 지역의 피해는 예보를 하지 못한 기상청의 실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내가 놓쳤어. 예보관이 실황을 놓친다는 건 직무유기입니다. 솔직히
오늘 중에 10년치 자료 분석하라는 것부터 무리 아닌가요? 모두들 하경이 시킨 자료 분석 때문에 시그널을 놓쳤다고 생각하는 분위기였죠. 자료 분석과 실험 감시 모두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어느 한쪽 때문에 어느 한쪽을 놓치는 거, 그거 변명이라고요. 알겠어요? 변명 아니거든요. 실력이 뭐 그것밖에 안 돼서 진짜 죄송한데요. 그래도 제가 잘하려고 그랬던 것까지는 폄하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네요. 하경이 팀을 맡은 후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팀원들의 불만은 계속 커져만 가고. 팀 분위기 참 잘 들어간다. 하경은 피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사고 현장을 찾게 되는데요. 여긴 어쩐 일이세요? 이미 그곳에 가 있던 엄선인과 마주치게 되죠. 여기 와서 기웃거리기라도 해야지 저 인간이 최소한의 양심은 있구나 할 거 아니야. 혹시 집 나오셨어요? 날씨에 미쳐서 남해고 동해고 산이고 바다고 여기저기 뛰쳐다니더라고. 지난 14년 동안 몸이랑 나는 그렇게 살았다고. 사실 동안은 14년간 날씨에 미쳐 바깥으로 나돌다 가족들과 이미 남과 같이 되어버린 상태였었죠. 뭐야? 여름철 방제 기간이라 일이 많아. 봄이나 당신한테도 이게 더 편할 것 같고. 이럴 거면 아예 들어오지 말든가. 국가의 안전을 담당하는 모든 시스템은 기상예보에서 시작된다. 누가 말할게요? 글쎄. 자기에게 교육받았던 내용을 고스란히 기억하며 따르고 있었던 하경. 따라서 예보관은 첫째도 사명감, 둘째도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내가 그때 그 소문만 안 들었어도 지금 이 개고생 안 하고 고위직으로 가는 코스 밟고 있을 거라고요, 내가. 한편 시우는 말 못할 고민, 아니 비밀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듯 했죠. 댁이 어디예요? 집 주소. 나 강원도.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가출한 동안을 데리고 어쩔 수 없이 모텔로 들어가려던 순간. 네가 왜 여기 있어? 하지만 둘 다 솔직하게 말하기 곤란한 상황. 아까 빗물 펌프장 갔다가 그 차에서 한잔했는데 그렇게 확 취하실 줄 몰랐네. 대리 부르지 그랬어요. 보통 직장 동료가 취하면 집으로 보내지 모텔로 데리고 들어오진 않잖아요. 혹시 집 나오셨어요? 뭐 그렇게 됐네. 근데 너는? 그냥 나도 그렇게 됐어요. 이슈 씨, 아까 간 줄 알았는데 여태 있었어요? 이렇게 하경과 시우 사이엔 엄청난 오해의 벽이 쌓이게 되죠. 이명환 씨 만나러 왔는데요. 사실 시우가 입을 굳게 닫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아버지란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언냐? 마! 시우야! 마! 시우야! 시우! 이제껏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며 노름하느라 아들 등쳐먹고 사는 아버지. 야 인마, 여기까지 와서 그냥 가면 어떡해? 또 도박이야. 그렇게 숨 넘어갈듯이 전화해 댄 이유가 또 이거였어? 야, 일단 돈 가져온 거 다 줘봐. 돈 없어. 네가 돈이 왜 없어? 1년 전에 아버지가 다 털어갔잖아. 그랬나? 그랬었나? 야, 아무튼 동전이라도 좋으니까 이거 다 줘봐. 없는 돈을 어떻게 주냐고! 당장 방구에 보증금도 빠듯해서 연손실세 지고 있는데! 대출도 안 돼. 진짜 나한테 전화하지 마요. 자식. 마, 거기서 서! 이 시간에 여기 무슨 일이야? 그는 시우와 하경이 심상치 않은 관계라는 것까지 알게 되죠. 하경에게라도 돈을 뜯어내기 위해 잽싸게 기상청을 찾게 됩니다. 이거 처음이네. 이런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이거 참. 뭐 그런데 우리 시우랑 보통 사이는 아닌 것 같고 해서. 하경과 시우의 사내 비밀 연애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 하고 있었죠. 어제도 모텔에 같이 왔었더만요. 실례지만 절 찾아오신 이유가 뭔지. 혹시 돈 좀 있어요? 써야 할 때가 있어서 그런데 혹시 돈 좀 꺼줄 수 있나 해서. 이제서야 왜 시우가 호텔에 갔었는지 알게 된 하경. 한편 기준은 주민센터? 혼인신고 하경.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좀 알아봤더니 거의 필요한 서류 중에 혼인관계 증명서도 있어야 하더라고. 지금 있는 아파트는 계약 연장 다 안 된대? 거의 좀 비싸잖아. 혜택도 없고.
근데 뭔 일인데 그렇게 열심히? 예? 과장님이 칼럼 한번 써보라고 하셔가지고요. 칼럼? 테마 스토리요. 테마. 이대로 있다간 후배에게 자리를 빼앗기게 생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자네 칼럼도 아직이지. 나도 아무런 대안 없이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잖아. 그동안 하경의 도움으로 능력을 인정받으며 승승장구했었지만 안 돼. 사실 혼자서는 초등학교 수준의 글밖에 쓸 수 없는 기준이었죠. 자기가 한 짓을 생각해서라도 염치 없이 하경에게 연락할 수는 없는 노릇. 아, 어디 간 거지? 왜 안 보여? 어? 아침부터 무슨 일이? 어머, 한사모관님 밤샜어요? 아, 예, 뭐 그 일 좀 하느라고요. 예. 진학영 과장이 안 보이네요. 어디 갔습니까? 퇴근하셨는데요. 일이 있어서. 아니, 한 대변인은 요즘 왜 이렇게 뻔질나게 들락거려? 아니 진 과장님 그렇게 가열차게 배신 때릴 때는 언제고 아주 툭하면 찾아온다니까요? 지가 아쉬워서 그렇지 뭐 지가 아쉬워서. 뭐가 아쉬운데요? 칼럼? 테마 스토리 그거요? 여태까지 그거 다 진학영 과장이 손봐준 거였잖아. 에? 말도 안 돼.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었을걸? 한기준이 어디 갔어? 글쎄요. 아까부터 안 보시던데. 하경아. 안 돼. 미안하지만 나 좀 한 번만 도와주라. 강등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준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경의 도움을 받기로 하죠. 어, 하경아, 안 돼. 나 한 번만 살려주라. 딱 한 번만 나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잘했습니다. 기세 등등 과장에게 칼럼을 제출하고 김주무관이 쓴 것도 나쁘지 않던데. 아니 뭐 그것도 읽어보시고 이것도 읽어보시고. 이야, 한기준이 돌아왔네. 어? 이거 곧바로 인쇄 넘기는 걸로 하자. 위기를 모면하게 된 기준. 한편 혼인신고하러 간 유진은 기준과의 계속되는 마찰로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 혼인신고 조금만 미루면 안 될까? 무슨 뜻이야 이거? 내가 그러고 싶어서. 천만 원이에요. 이거 내 통장에 있는 거 전부 다 털어온 거야. 진짜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래도 아버지이기에 전 재산 탈탈 털어 돈을 마련해온 시우. 여자 끝발이 아버지 끝발보다 무섭다 그지? 그런데 설마 과장님 만났어요? 너 그 여자 얘기도 본 거 아니야? 시우는 아버지가 하경에게 돈을 뜯어내려 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죠. 대체 나한테 왜 이래? 내가 뭘? 제발 좀! 나도 좀 살자. 그리고 시우는 이렇게 된 이상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합니다. 우리 같이 지내자. 너랑 같이 있고 싶어. 인생의 악천후를 만난 후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던 하경. 온통 천재지변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시우. 계속되는 국지성 호우로 피할 곳을 찾고 있는 유진. 자욱히 내려진 안개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기준. 과연 이내 사람은 예보 없이 들이닥치는 인생의 악천후들을 무사히 피해갈 수 있을까요? 그대...